스코TV의 잡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행을 맡은 우리 MC들이고요. 네. 잡담은 청년들의 뭐 일과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준비하시는 뭐 스타트업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 많고 파이팅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게스트로 그분들 살아가는 뭐 진솔한 이야기도 듣고 뭐 도전하는 그런 스토리 뭐 응원도 해주기도 하고 고민도 같이 풀어가는 그런 좀 좋은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겠네요. 네, 뭐 오늘은 게스트가 안 나오셨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저희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스타트업을 지금 열심히 지금 계속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또 이제 준비하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 집이 잘 살아. 집이 잘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저는 지금 통장에 거의 돈이 없어요. 32인데 모아놓은 돈이 없고. 이거는 빼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결혼해야 되니까. 술을 마셔야겠다. 저희 잡담에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인 역할을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 뭐 TV에 워낙 또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죠? MC 개코. 이 정도 월급? 내가 혼자 프리랜서로 해도 충분히 벌 수 있어. 지금 일단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블로그도 하고 또 유아체육 전공이다 보니까 다른 아빠들보다는 내가 아이한테 케어를 해주거나 뭔가를 알려주거나 같이 놀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투자를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계속 이제 적자 인생으로 살았었어요. 소위 말하는 바닥부터 기는 거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매출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지금 계속 적자.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제 소개 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2011년에 처음으로 몇 군데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400일 동안 유럽, 러시아, 와. 북미 이렇게 버스 한 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기업에 제안서를 내서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후원은 나 이거 해서 너가 1억 5천 주면 내가 뭐 3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후원이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기업은 맞아요. 진짜 주고받고가 명확한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요리를 한다고 해서 꼭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것만이 요리가 아니구나. 그럼 나와서 요리와 뭔가 관련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그렇죠. 서비스도 네.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스타트업이죠.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자금 확보가 제일 어렵지 않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막상 야 그래 너 이 돈 줄 테니까 해봐. 이랬을 때 내가 그걸 진짜 구현할 수 있을까? 저희 초반에 그 팀빌딩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설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갔으면 지금 프립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투자자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디를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정선아 대표님은 여자 대표님한테 투자를 하셨는데. 아, 거의 여자 대표님이세요? 둘 다. 그 대표님이 두 명인데 둘 다 여자. 아, 이거는 편지. 이 부분은 원샷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픽이 잘 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몇 소까지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조금 잘 나가는 스타트업을 초대해서 투자를 받읍시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네. 투자자를 모실까요, 그냥 투자자? 네. 아, 그럼 투자. 재밌네요. 모의 투자인데.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속에 담아놨던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어디선가 좀 터트리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좀 더 좋게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항상 저희는 최악이었어요. 제가 너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때가 많았어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더라고요. 그 상황이 결국에는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어떤 일든 좀 이겨낼 수 있겠다. 결국에 그걸 이겨내는 거는 시간이나 돈 이런 것들 좀 더 들 뿐이지 결국엔 부딪히고 해보니까 불가능하진 않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스타트업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있을 텐데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같이 있고 언제든지 저희와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힘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요. 왜냐면 제가 요즘 되게 힘들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풀고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니까 뭐 같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일 정리 잘했어요. 네.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이런 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스코피 스코. 잘 모르시는데. 잘 모르세요? 스코TV. 아, 죄송합니다. 감동이 하나셨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잡담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난 처음 몰라, 말씀 안 하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